이별 뭐냐 그러신다며 아모르 파티 당신의 빛나던 눈동자 위에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야지 먹자루 자, 2라운드는 미션곡으로 진행이 됩니다. 자, 흘러간 옛 노래 중에 우리 전문가들과 심사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네 곡을 선정했습니다. 자, 지금 제 손에는 8개의 봉투가 있습니다. 이 8개의 봉투에는 바로 흘러간 노래, 바로 4곡,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4곡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지금부터 어떤 노래가 정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그 미션곡을 수행할 노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마성기 밴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직접 봉투를 열고 그 노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자, 마성기 밴드가 결정한 노래는 꿈속의 사랑입니다. 자, 지금 아니 제임스 킹 왜 그렇습니까? 아, 꿈속의 사랑만 좀 압니다. 꿈속의 사랑 이 안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마성기 밴드랑 꿈속의 사랑을 붙일 수 있습니다. 자, 꿈속의 사랑, 만약에 제임스 킹이 꿈속의 사랑을 뽑게 되면 두 팀이 대결합니다. 오! 꿈속의 사랑입니다. 자, 꿈속의 사랑 노래를 가지고 마성기 밴드랑 제임스 킹이 대결을 하고요. 자, 이제 우리 엘프스 과연 동백의 가가씨 자 은정씨는 과연 어떤 노래를 선택할 것인지요? 고향역이요. 나대길씨가 선택한 노래는 마른가 안가 과연 너무나 아주 뜨거운 심사평을 받았던 봄날은 간담 배우 씨 노래와 문준하 씨 노래를 너무 잘해서 큰 칭찬을 들었던 정명식 씨의 선택곡은 동백아가씨입니다. 너무나 노래를 잘하시는 우리 또 실버 세대 고향역입니다.